건강경 영어 강의 14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멸분, 상을 떠나서 정멸함. 여기서 참 그 불교에서는 이제 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 어떤 현상계의 상, 상을 떠나야 된다.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멸한 그 고요한 상태를 이제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멸보궁이란 말 있죠. 정멸보궁. 정멸보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멸의 경지에,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분이 계시는 보배로운 궁전이다.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르바나 Beyond the Form. 이 장은 좀 기니까 제가 바로 뭐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의 수보리가 문설 시경하시고 심해우치하사 체루비르하사이 백불어나사대 희우 세조나 불설여시 심심경조는 아중성내 소득해안으로 미증 등문여시 지경호이다. 그때 소보리가 이 경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진리를 체득하고 어떤 그 뜻을 알게 되면 기쁘죠.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 오면서 닦아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세생생 이제 비로소 이 생에 와서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진실한 경의 그 뜻을 이제 아니까 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 At the time, Subhuti hearing this sutra being spoken, profoundly understand its essential meaning, and burst into tears. 눈물을 흘리다, 눈물이 터졌다. 이게 burst into tears 그러면은. He addressed the Buddha, saying, How exceptional, exceptional, 희유라고 그랬죠? Bhagava is the Buddha who thus speaks this profound sutra. Since attaining the eye of Prajna, 지혜의 눈, 해안을 갖다 the eye of Prajna, I have never heard such a sutra. 세존아, 약부 유인이 등문 시경하고 신심청정하면 즉생실상하리니 당지 시인은 성취제일희유 공덕이니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는 것은 곧 어떤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그러므로 여러께서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어떤 현상, 생멸법이나 어떤 생각 뭐 이런 사량 분별 가지고 아니다 이거지. 바가와, the true appearance is not an appearance. And for this reason, the Tathagata speaks of true appearance. 세존아, 아금, 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나니어니와. 그러하온데,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바가와, Being able to hear this sutra, I do not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어렵다. 하기 어렵다. 이 to 부정사가 이제 it는 to believe를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accept, and maintain it. 약당 내세 후 500세 기후 중생이 등문 시경하고 신에 수지하면 시인은 즉이 제일 희운이다. 만일 이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이제 어떤 중생이, 500년, 여기 좀 잘못됐네. 후 500세,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의 이경을 얻어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다가오는 500년 후에도 어떤 중생이 이경을 얻어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However, in the next era, in the next 500 years, if there are sentient beings who are able to hear this sutra and believe, understand, accept, and maintain it, then they will be most extraordinary. 그러니까 이제 500년 후에 이경을 지닌다면 그야말로 참 희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하며 무인상이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소위자가 하오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라. 하이고 리 일체 재상이 증명 재불이니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이제 500년 후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나라는 생각도 없고 아상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 옵니다. 왜냐 하면 나라는 생각이 곧 절대 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이 곧 절대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 온갖 관념을 다 여인 것을 부처라 이름하는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상을 따라라는 것은 이제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는 나라는 생각. 또뭐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런 걸 떠나는 얘기. Why? This is because such a person has no notion of self. Notion은 이제 관념이죠. Notions of a person, notions of being, or notions of life. Why? The appearance of self is not a true appearance. Appearance of a person or being and a life. Also natural appearances. Those who have departed from all appearances are called Buddhas. 그런 이런 상을 떠나야, 응? 상을 떠나야 이상 정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정멸의 경지에 있는 부처를 이제 볼 수가 있다. 부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고. 불이고 소보리 하사대 여시여시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부다 톨드 수부티, 더줄리, 더줄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불경 불포 불회하면 당지 시인은 심히 희우니. 어떤 사람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또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If there are again people who are able to hear this sutra and are not startled, terrified, or fearful, know that the existence of such a person is extremely rare. 드물다, 희유하다. 하이고, 수보리야. 여래가 설 제일 파라미리, 즉비 제일 파라미릴세, 시명 제일 파라미리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 파라미리 곧 제일 파라미리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 파라미릴 뿐이기 때문이니라. Why? 수부띠, this foremost paramita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is not a foremost paramita. And is thus called the foremost paramita. 파라미타라고 이제 도피안이라고 해요. 도피안. 도피안. 전덕에 이른다. 전덕에 이른다. 이 사바세계 우리 이제가 살고 있는 이 에토를 갖다가 찬이라고 그래요. 찬. 찬. 찬이라고 그러면은 피안이라는 건 저쪽. 어떤 이상세계. 깨달음 세계. 정멸의 세계. 번뇌망상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피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이 차 안에서
저 편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도를 닦고 이제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설비 인욕바라밀일세 심역 인욕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고 열애가 말하였나니라. 수비티 더 파라미타 오브 포 베어런스 넷 더 타다가타 스픽스 오브 이즈 나르 파라미타 오브 포 베어런스. 하이고 수보리야 여와 석이 가리왕이 할 절신체하야 아어 이시에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주사 무수자상호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의 몸을 베이고 직기울 적의 전생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 Why, Subhuti? This is like in the past when I, when my body was cut apart by the Kali Raja. There were no notions of self, notions of a person, notions of a being, notions of life. 아이고, 아어 왕석 절절지해시에 야규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응생 지난 일이니라.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In the past, when I was being hacked, limb from limb, if there were notions of self, notions of person, notions of being, or notions of life, then I would have responded with hatred and anger. 수보리야, 우년 과거 500세에 작인욕선인 하야 의 소세에 무화상이며 무인상이며 무중생상이며 무수자상호라. 수보리야, 또 열애가 과거에 500년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나니라. Remember also that I was the rich of forbearance for 500 lifetimes in the past. Over so many lifetimes, there are no notions of self, notions of a person, notions of being, or notions of life. 계속 이제 사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리 일체상하고 발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이니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 관념을 여의어 안욕 따라 삼보리삼을 일으킬지니 Therefore, Subhuti Bodhisattva should depart from all appearance in order to develop the mind of Anuttara Sammaksambodhi. 아, 여기 이제 참 그 재밌는 아주 참 핵심적인 얘기죠. 보살이란 건 뭐냐? 보살이란 모든 이런 그 상을 떠나라. 이거 보살이란 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서 안옥따라,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도록 해라. 무상 정등 정각이죠. 이거 이제 보리심을 이제 얻도록 수도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불응주 색생심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응생 무소 주심이니라 그랬거든요.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자꾸 여기 이제 상에 대해서 나오죠. 상. 상이라는 어떤 모양에 어떤 바깥 그 현상계 어떤 생멸 유의법 여기에 이제 이런 데서 끌려서 하면은 진리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런 상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맡아이는 것과 어떤 법에도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아, 이게 참 응생 무소주심이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어떤 그 미리 뭐 사량을 한다든지 어떤 선입견을 간다든지,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선입견, 예? 또는 뭐 아주 뭐 옛날에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뭐 생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They should give rise to mind which does not dwell in form. They should give rise to mind which does not dwell in sounds, scents, tastes, sensations, or dharmas. They should give rise to mind which does not dwell. 그래서 이제 약심 유주면 주기 비주니. 그러면 설사 마음에 머뭄이 있어도 머뭄이 머무는 것이 아니니. If anything dwells in the mind, one should not dwell in. 마음이 어떤 집착하고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시고로 불설 보살이 심부릉주 색 보시라 하노라. 그러므로 여래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이 앞뒤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맞아 들죠. 그러니까 보디스루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다. The mind of Bodhisattva should not dwell in form when practicing giving. 그러니까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무주상 보시를 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수보리야 보살이 위이익 일체 중생하여 응여시 보시니,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여와 같이 보시하나니 수부띠 보디사트바 should give the sleep because it benefits all sentient being.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열애가 설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우설 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니라. 열애가 말한 일체의 관념도 곧 관념이 아니며 일체 중생이란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더 다다가다 teaches that all characters are not the characters and all sentient beings 일체 중생 sentient beings. 이걸 또 living beings라고 그래요. living beings. 살아있는 모든 존재. living beings. 중생이 중생. 중생이란 게 다른 뜻은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 not sentient beings. 수보리야, 열애는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이어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진리의 말을 하느니며, 열애 타타가타 진리의 말만 해. 참된 말. 또 진실을 말하느니며 진여의 말을 하느니며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열애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부띠, 너 타타가타 is one who speaks what is true. One who speaks what is real, true. 그 다음에 real. 또 one who speaks what is thus, and is not a deceiver, or one who speaks to the contrary. 수보리야, 열의 소득법은 차법이 무실무허하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진리는 이 법이
실따움도 없고 헛됨도 없나니라. 수부띠더 달마 어탱 바이더 타타가타 타타가타에 의해서 얻어진 그 법 담마는 neither substantial nor void. 실따움도 substantial 실따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void. 허.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 어법하여 이행 보시하면 여인이 이 밤에 증무소견이요. 약보살이 심부주법하여 이행 보시하면 여인이 유목하여 일광명조의 견종종색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각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나니라. 이제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수부띠, if the mind of Bodhisattva dwells in dharmas when practicing giving, then this is like a person in darkness who is unable to see anything. However, if the mind of Bodhisattva does not dwell in dharmas when practicing giving, then this is like a person who is able to see, for whom sunlight clearly illuminates the perception of various forms. 수보리야 당내 지세에 약유 선남자 선녀인이 능어 차경의 수지 독성하면 즉이 열애가 입을 지혜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여 개득 성취 무량 무변 공덕하리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수부띠, in the next era, if there are good men or good women, capable of accepting, maintaining, studying, and reciting this sutra, then the Tathagata by means of this, his Buddha wisdom is always aware of them and always sees them. These people all obtain immeasurable, limitless merit. 아, 이제 여기 참, 그, 부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이 경을,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이제 성취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1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